자, 윤석열 후보는 이거 형사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리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특정인들 소수한테 막 조단위에 이익을 몰아주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평생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왜 저를 불러냈습니까? 다른 놈 믿고 맡길 놈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여당의 무법 불법 같은 이런 짓거리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투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견제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맘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강력한 어조로 성토를 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무기징역형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남 대변인, 사전 보고와 결재 필요하다. 성남시장의 책임이 명백하다. 배임죄의 공범으로서 수천억 배임액수 맞춰 이 지사도 무기징역 면하기 어렵다. 자, 그러자 이재명 캠프의 정진욱 대변인,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는 정치검사의 못된 버릇, 명백한 허위 주장, 법적 조치 취할 것이다 라고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관리 책임하에 있었던 유동규 씨의 구속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유동규를 엮지 말라라고 강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의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시장 선거 때 나름 조직 관리 역량이 있어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관리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게 이사관리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꾸 무리하게 엮지 말고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그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한전 직원이 그 뇌물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자,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구속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라고 강변을 한 건데,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글쎄, 만약에 한전 직원이 아니라 한전 사장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뇌물을 받고 배임으로 구속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겠죠. 관리 책임뿐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텐데, 지금 유동규 씨가 한전 직원인가 아니면 한전 사장인가 이 문제겠죠. 유동규 씨는 분명히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 대리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던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제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실제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배분받도록 만든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뇌물과 배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한전 직원의 책임을 대통령에 묻는 건지 아니면 한전 사장의 책임을 그것도 대통령의 결재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지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비유 자체가 마치 무슨 성남시의 동사무소에 있는 구급 직원이 지금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그런 식으로 비유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떤 제가 늘 얘기하자면 정치라는 게 책임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건데 책임감에서도 굉장히 좀 무책임한 발언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9.11 테러의 책임을 노벨에게 물리고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었는데 결국 9.11 테러의 책임을 노벨에게 묻는 격이다. 지금 자신에게 대장동 사업의 책임을 묻는 건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자, 9.11 테러는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0년을 추적해서 알카에다 수장인 빈 라덴을 결국은 처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사업의 실행자는 유동규 씨일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결국 마지막에 결재했던 사람은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계속 엉뚱한 비유, 약간 좀 황당한 비유를 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어떤 야당이라든지 국민들의 수준을 좀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날카로운 개인적 견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